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전북에는 군산 93, 익산 41, 완주와 전주 39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 서해안 지역에 5mm가량 더 온 뒤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고창, 부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안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해양문화 또는 신재생에너지죠. 그런데 쌀을 주제로 한 세계 박람회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부안군은 2021년 세계 쌀 문화 박람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문화의 정체성 1번지로서 위상을 세우고 쌀 산업의 발전 방안을 찾겠다. 이것이 부안군의 구상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9,600만 원을 들여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들, 쌀에 관계되는 산업들까지 포함시킨 박람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쌀과 수도장 문화로서는 이미 김제시가 깊은 역사성을 바탕으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김제시는 이미 20년 넘게 지평선 축제를 열어오고 있고 올해는 국제쌀 포럼을 열어 국내외 쌀 가공식품 전시 홍보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김제시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가 이미 선점한 시장을 뚫고 들어갈 만큼 부안군의 쌀의 이미지와 산업적 기반이 탄탄한지는 회의적입니다. 부안이 가지고 있는 해양자원이나 또는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가지고 박람회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쌀 문화 박람회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쌀 문화 박람회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의 파급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우정현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 권역이 내년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으로 확대됩니다. 강력한 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제가 도입되면 대기 개선이 예상되지만 해당 기업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흙먼지와 많은 발전소, 공장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갖고요. 지금 치료 중이에요. 그러는데 미세먼지 하니까 정말로 너무 걱정스러워요. 환경부가 대기 오염이 심각한 전주와 군산 익산을 대기 관리 권역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오염물질 배출구에 설치하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 DMS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 배출량을 5년 동안 연도별로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줘서 그 양만큼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대상 업체는 군산은 86곳, 익산은 300여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부터 오염물질 총량 관리가 시행되지만 지역 업체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측정기 설치 시간이 촉박한 데다 80%의 설치비 지원에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술비는 1억이고 그다음에 설치비도 뭐 하나 서울대는 한 1억 5천 막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측정기 설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대기 배출 사업장 익산시에 한 300개 되고 지금 신청한 거는 한 30개 업체 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대기 관리 권역. 해당 업체들의 소극적인 입장에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대학 교정에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며 창업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년 예비 사장님들의 도전을 대학과 기업이 돕고 나섰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빵과 소세지를 굽고 재료를 가득 채운 뒤 소스를 뿌립니다. 대학교 안에서 푸드트럭이 문을 연 지 어느덧 두 달째. 익숙한 손놀림에 제법 사장님 티가 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거나 아니면 세금 내는 방법? 이런 거는 저희는 잘 모르니까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전주의 한 사회복지관이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청춘 푸드트럭 사업. 경쟁을 뚫고 선발된 두 명의 학생이 지난 9월부터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영업허가와 장소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줬고 자동차 기업이 소형 화물차를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청년 창업을 하고 싶어도 초기에 자본이 없어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접하고 푸드트럭 사업을 한번 지원해보자. 다른 청년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푸드트럭 수익금을 기부합니다. 좋은 일들이,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춘 푸드트럭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을 키워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내년에 남원에서 열리는 전북 도민체육대회 상징물이 결정됐습니다. 장소에서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제57회 전북 도민체육대회 상징물 심사위원회가 내년 5월 대회 때 사용할 상징물 8점을 선정했습니다. 대회 포스터는 광한루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선정됐고, 마스코트로는 성춘향과 이몽룡이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상징물 선정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남원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악취 민원이 많은 장수 양돈단지와 장계면 오리축사를 내년 2월까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을 정비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혐오시설들의 연차적 처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맑고 깨끗한 청정장수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주군이 지난 15일 전북도청에서 반딧불 사과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주군은 특산물인 반딧불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사과 나눔 행사를 통해서 무주 반딧불 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시켜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풍산면에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 지난해부터 19억 원을 들여 건설한 다목적 체육관은 배드민턴 코트 3개와 배구 코트 1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의 절반 이상이 경비원 휴게 공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 398곳을 조사한 결과 63.1%인 251개 단지에 경비원 휴게 공간이 없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해마다 서너 곳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경비원 휴게 공간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액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가 밀린 체납자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돼 전라도가 더 이상 세금 납부를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 최근 4년간 2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고액 체납액은 조세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적극적으로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건립 예정인 국립희귀질환 의료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이고 대학병원 등 풍부한 보건의료 자원을 보유해 경쟁력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유치전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3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유치에 성공하면 연관산업 육성과 일자리 2천 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법인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100억 원을 출자하는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내년 2월 건립 예정으로 새만금 부지에 2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과 수상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발전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의 절반가량이 타고 옆에 주차돼 있던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에는 고창군 고수면의 한 닭 사료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150제곱미터와 사료 2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배전반에 빗물이 들어가 전기가 합선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